아, 네, 안녕하세요. 책도서관 배양현입니다. 세계 최고로 이제 책 소개를 잘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 임모틀맨입니다. 그형 익상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네빌 고다드님의 그 임모틀맨. 이 책은 네빌 고다드님의 여러 책들에도 그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 이제 섞여 있긴 하죠. 근데 이 책에서 좀 핵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핵심을 좀 짧게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고요. 오늘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18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타이탄의 도구들을 5가지 성공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5시 조금 전으로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잠자리를 정리를 하고 가볍게 산책을 하고 지금 또책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정말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노하우가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우리는 쉽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꾸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완전히 바꾸고 말하십시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24시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요? 보통 안 된다, 불행하다, 아프다. 이런 쪽이 더 많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게 이 네빌 고다드 저자님 임모틀맨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프다, 불행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좀 그걸 바꾸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이런 말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라 하고요. 이 생각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수할 수 있다면. 이게 참 핵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머피님의 책을 읽었을 때, 한 15년 전인가요? 20대 때. 그때도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머피님의 책에. 좋은 생각을 하라는데, 24시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 당시에도 그게 엄청 저 내리에 와닿아가지고, 지금도 떠나가지 않는데, 여기도 보면 임모틀맨도 약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24시간 동안, 특히 잠자는 동안에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테이프에서 레코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돌려 놓는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인간인지라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유튜브에 방송하시는 분들, 긍정학원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채안님 그리고 포에이님 그리고 우현진님 제가 한 번씩 좀 즐겨 듣는 분이었는데요 듣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들은 정말 그 좋은 학원들을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했고요 수면용으로 쓰기에는 채안님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8시간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직접 8시간을 정말 쉬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한다면 장시간 정말 그 에너지가 살아서 움직여서 그 말이 아닌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임모틀맨 이 책을 제가 산 지는 뭐 6개월에서 최소 1년은 더 넘었는 것 같은데요. 1, 2년 되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류, 특히 형 익상학류의 책을 좀 많이 좋아해서 거의 다이렉트로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책을 볼 때는 그 순간에 혁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날로 생기지 않을까, 좀 쉽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끈기 있게 이 생각을 고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흔히들 뭐 운이 없다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딱 한 가지라고 하잖아요. 끈기 있게 인내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도 그 문구를 그분이 그 어떤 책에서 이제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발췌되어 있는 문구인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공의 반대말은 뭐 다들 좀 아시겠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 에디슨님께서도 뭐 전구를 발명했나요? 여러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실패를 뭐 10번, 100번 해서 나 인생 실패했다 이러고 끝났다면 오늘날에 그 에디슨님이 만든 수많은 발명품이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 그 끝까지 도전해도 아니면 그 나의 재능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다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끈기 있게 끝까지 보통 뭐 한 10년을 해야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독자님들께서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첫 번째 이제는 나는 불행하다, 난 아프다, 난 안 된다 이런 불행적인 언어를 24시간 되뇌 읽기 아니라 이제는 테이프를 바꾸십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이런 것을 일을 할 때도 끝까지 고수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문구를 또 제가 다른 책에서 봤습니다. 조화롭게 살긴가요? 역시 좋은 책들은 다 일맹상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이토 히토리님, 일본 최고 납세의 부자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나는 운이 좋다는 말을 하루에 수천 번씩 되뇌이면 정말 운이 좋다, 파장이 변한다고 했고 그리고 스님께서 쓰신 분 책에도 그러면 난 억세기 운이 좋다를 하루 천 번씩 100일간 말하면 정말 운이 좋아지고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고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책들이 말하는 건 한결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뺏긴 걸까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여러 책들을 좀 만들어지는 순서를 해봤는데 20, 3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나.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데 영감이 떠오를 때 행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소한 행동.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다른 그 책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고 들었어요. 내용들이 좋고 해서 저 책은 개인적으로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읽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부른다 저도 한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영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방을 생성하고 이제 꾸준히 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뭐 성공을 떠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체가 성공이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성공을 한번 또 방금 또 떠오른 생각인데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양질의 엄선된 도서 뭐 제가 추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서로 뭐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추천이라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읽어보고 괜찮은 거 알려드리는데 독자님들도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는 건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짧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한 번씩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이 생각을 24시간 생각하고 되뇌이고 말하면서 모든 행위를 한다면 이 말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거라는 확신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